제주에 온 지 두 달이 다 돼갔다. 뚜벅이 생활에 지친 나는 지난 한 달 절기 때 인연을 맺은 전기자전거 사장님께 전기 스쿠터를 빌리기로 한다. 요, 찾았다. 저기입니다, 저기. 아이마 이지 라이브. 저기에서 작년에 빌렸었지. 전기자전거. 진짜 오랜만인데. 과연 그 감각이 살아있을 것인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저 기억하시죠? 네. 약 1년 만에 방문한 제주 아이마. 그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다. 수많은 자전거들. 저만 좀 이렇게. 그러니까요. 다양해지고 많아진 것 같아요. 판매 정도로 바꿔가지고. 아. 들어왔어요. 어, 여전하네, 얘네. 오마야. 이 완전 킬포던데, 킬포. 여전히 건재하군요, 여긴. 사진 서비스도 여전하다. 아, 있네. 맞아, 맞아. 이거. 야,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넣어줬네. 어, 감사합니다. 야, 그동안 또 많은 분들이 빌려가셨네. 아, 이 두 개가 제일 잘 나간다고요? 네. 오. 디자인도 되게 귀여운데요? 올해부터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오, 귀엽다. 지금은 싼 것도 오. 이렇게 키면은 계기판이 다 나와요. 맞아? 우와. 오, 신기해라. 다 나오고. 네. 깜빡이 기능도 다 들어가 있고. 아, 깜빡이도 되고. 오, 맞네. 완전 오토바이인데? 그러니까 자전거가 아니라 이제는 자전거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불러야 돼. 맞아. 아니, 이렇게 막 다 기능을 달아버리면 더 이상 자전거라고 부를 수가 없겠네. 되게 좀 애매하다. 근데 되게 실용적인 것 같아요. 사장님과의 간단한 스몰톡을 끝낸 뒤 드디어 파트너가 될 녀석을 고를 차례가 왔다. 지금 여기에서 렌탈샵을 따로 하신다고 합니다. 오, 색깔 이쁘다. 오, 이제 여기서 대여를 하시는군요. 네. 아, 이거요? 네. 어, 진짜 오토바이 같이 생겼다. 와, 이제 이거 가지고 그 중문 갔다 왔다고요? 네. 오. 얘는 중산간도로도 다 갈 수 있어요. 오늘 같이 여행할 파트너는 이 녀석. 자전거라기엔 페달이 없고. 페달이 없습니다. 그냥 발걸이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촥. 올려서 운전을 한다. 스쿠터라 하기엔 속도가 크게 나지 않는다. 오, 가격은 대충 이렇답니다, 여러분. 이런 귀여운 뽀짝한 헬멧도 있구만. 요거 하나만 작성해놔주세요. 아, 네네. 오랜만에 적는구만. 계약서를 쓰고 나선 작동법도 착실하게 배웠고요. 와, 배터리가 저렇구나. 엥? 이젠 본격적으로 여행을 할 차례입니다. 이거 여는 거 네. 눌러주시고 다음에 제품 돌리면 켜집니다. 네. 레벨업 한 것 같은 느낌인데? 긴장되면서도 떨리면서도 기쁘면서도 복잡스럽네. 이것도 빌리면 한 시간에 만 원이죠? 요거는 한 시간에 2만 원. 아, 2만 원이요? 와우. 비싸. 아, 덩치가 커서 비싸요. 아, 비싸요. 아, 그럼 원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도 돼요? 내가 80? 180 정도. 뜨악스럽네. 와우. 소중히 조심히 타겠습니다. 이틀 정도 써본 결과 뚜벅이 시절보다 여행 범위가 넓어져서 좋았고 즉흥적으로 가고 싶은 여행지에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지금 제가 한 달 동안 무려 한 달 동안 벼르고 벼르던 옷을 사러 갑니다. 네. 처음에는 애기증이랑 먼저 가가지고 본 옷인데 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꾸 아른거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사야지. 가려는 길이 12.8km. 30분 걸리네. 30분이면 뭐 껌이지. 네, 지금 한참 제주시를 벗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것은 오히려 도로 쪽으로 달리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뭐 어줍지 않게 이렇게 인도로 갔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인도 쪽 같은 경우에는 길이 잘 안 닦여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차가 많아서 막 그렇게 큰 속도는 못 내기 때문에 30km가 한계인 거고 부담 없이 달릴 수 있다. 한 달 만에 다시 온. 아까 DM으로 빨간색 자켓. 기분 전환도 됐겠다. 작업 능률이 한끗 올라가는 느낌이다. 한끗 업된 기분으로 제주판 스벅 에이바우트에서 작업 한 사발이 하러 왔는데요. 짠.
에이버 투 뷰. 원래는 뷰라는 말이 안 적혀 있는데 이게 바다가 보이는 멋있갱이라 가지고 이렇게 뷰를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원래 에이버트의 근본을 따르는 저렴한 가격. 아무튼 전 여기서 오늘 하루를 불태울 예정입니다, 여러분. 저희 그 얼그레이 하나 주세요. 얼그레이 따뜻하게요? 네네. 구성은 다른 에이버트랑 똑같아요. 스쿠터 끌다 보니까 이런 숨겨진 카페도 다 와보네요. 뷰가 장난 아닌걸 여러분? 작업을 한 사발이 끝낸 뒤엔 다시 다른 목적지로 향해봅니다. 여행자에겐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는 속도 30km. 두 눈의 풍경을 담기에 부족하지 않는 속도입니다. 지금 종달리 가는 길에 별방진이라고 들리고 싶은 전망대 스트에 녀석이 있어서 한번 들렸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짜잔. 이렇게 바다랑 성벽 저게 한꺼번에 보인다. 야, 시기네. 저기는 나의 엘마스가 이고요. 와. 아, 날씨 좀 맑았으면 좋았을걸. 남나하시는 것. 대충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날씨는 불이지만 기분 전환엔 문제없다. 일단 카페 들려서 한라봄 사람 소환시켰습니다. 잠깐의 휴식 뒤엔 다시 부지런히 달려 목적지에 도착. 한 시간 동안 참 부지런히 달렸습니다. 우와, 종달리 해수욕장 도착. 아하하하.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저기는 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기가 성산일출봉인가 그럴걸. 종달리 해수욕장까지 잘 왔고 이제 여기 가볼만한 데를 찾아서 한 사발을 쉬다가 복귀하는 걸로. 사실은 이날 전기 휴무를 하는 곳이 많아가지고 원래 장소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까 여기서 먹으려고 했는데 웨이팅이 있잖아요. 6시 이후에 오라는데 지금 4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쉬운 대로 월정리에서 파스타 한 사발이 조지고 돌아갑니다. 암튼 뭐 어떻게 저녁도 해결했고 이젠 다시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와, 미쳤다. 지금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여러분. 지금 배터리가 한 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갈 길이 약간 좀 구말리긴 한데 아, 큰일 났다. 나 갈 수 있나? 갈 수 있겠지. 중간에 멈추지 않겠지, 설마. 심신의 안정을 위해 항상 풀 충전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여러분. 떴다. 충전하라고. 근데 다행히 거의 다 왔습니다. 3분 뒤에 도착합니다. 굿! 야, 이제 가자마자 충전하겠네. 와, 진짜 개쪼리는 이제. 와, 여러분, 전기자전거 탈 때는 미리미리 충전 반당해놓고 다닙시다, 진짜로. 아무튼 얼마 남지 않은 제주살이에 든든한 친구가 생겨서 와, 당분간은 외롭지 않은 여행이 될 것 같네요. 차도 찾았어. 아, 이제 도착했으니까 얼른 애기 버텨야겠다. 아무튼 오늘로서 라이딩 투어는 이것으로 끝. 야, 그 아이맛 테슬라 저건 뭐예요? 오, 신기하다. 저 진짜 이름이 테슬라예요? 중국 이름은 테슬라가 아니고 네.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본 사람 저희가 이름을 붙인 게 테슬라입니다. 오. 중국 이름이 되게 이상해요. 네, 이거 중국에서 온 거예요? 네. 아, 이름 뭔데요? 봄의 아이, 뭐 막 되게 막 추상적인 이름들 있잖아요. 아. 그런 이름들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약간 확 와닿는 그런 이름으로 번역을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